오늘 세 번째 무려 세 번째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원래 제가 두 번째까지 웨딩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웨딩 촬영을 했다 보니까 뭔가 부산 이 특유의 따뜻함과 바다 이 느낌을 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저희가 다 셀프로 준비를 해서 촬영만 스냅사진 작가님을 어쨌든 사진 촬영만 저희가 안 하고 이런 컨셉이나 좀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같은 거를 다 저희가 셀프로 하고 부산을 풍경으로 저희가 간직할 만한 사진을 남기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도 다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총 세 착장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세 곳으로, 사실 이거는 모바일 청첩장에 쓰고 싶은 사진들을 또 겸사겸사 찍는 거기도 해요. 지금 너무 기대가 돼. 저희가 원래 제주도에서 스냅을 찍으려고 알아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워낙에 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찍나 봐요. 그래서 예약이 진짜 올해에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산에서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부산은 없을까 하고 검색해보다가 이 작가님을 찾게 됐는데, 이 작가님이 진짜 사진이 뭔가 딱 저희 스타일의 그 필름 감성이고 좀 이런 움직이는 무드를 내추럴하게 잘 담아주실 것 같아서 빨리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2주 안 돼서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갈 장소는 광안리에서 조금 찍고 삼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삼락공원이 진짜 외국 같단 말이에요. 약간 부산의 숨은 명소? 아니요, 촬영 명소. 유명한 명소예요. 아, 유명한 명소야? 근데 이제 현지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흔한 곳이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제주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락공원에서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대포 해변에서 해질녘에 찍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가님 만날 때 다시 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요새 촬영... 네. 맞죠? 유행이라던데? 아, 진짜요? 아, 힙합? 약간 힙한? 저희 오늘 촬영해주실 작가님 만났어요. 지금 여기 잠시 내려주시고 계속 혹시나 촬영하시다가 갑자기 오함이 들어서 춥거나 바람이 네. 많이 불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촬영 중단할 거고 네.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쉬고 촬영을 진행해도 되거든요. 저는 너무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남자친구가 엄청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 좀, 근데 네. 보니까 또 아니신데. 노력파예요. 아, 진짜요? 네, 저 때문에 많이 맞춰주는 노력파예요. 아, 엄청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벌써. 아, 잘 찍어야지. 이쯤에 세워도 될까요? 네, 여기 옆에 세워주시면 될까요? 이거 한번.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찍을 거예요. 잠시. 할까요? 네. 네, 저 오늘 선물이 있어요. 이거 그 원래는 잘 안 드리는데 그건 왠지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잘생긴 신랑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여자 좋아합니다. 네, 여자 좋아하는데 네. 촬영을 할 때마다 잘생긴 신랑님들 되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삼락공원에 도착했고 날이 오늘 흐린데 오히려 흐려서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엄청 조금 오거든요. 근데 날씨가 막 엄청 덥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오늘 그래도 이런 좀 흐린 느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작가님이 아까 이거 주셔가지고 이것도 챙겨갔어요. 좀 찍어줄게. 그래. 작가님이 INFP시래요. 그래서 저희랑 잘 맞아요.
범위가 그리고 관심사 없으면 말 잘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아까 차에서 관심사가 두 분이서 비슷해가지고 40분 정도를 차 안에 있었는데 오디오 비는 거 없이 왔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너무 피곤해, 범아. 왜? 너 자꾸 남자들한테 번호 따이잖아. 내가 봤을 때 성범이는 남자한테 더 인기가 많아. 여자애들보다 남자들이 너를 자꾸 보고 좋아하는 거 보면 좀 힘들게 수상해. 저 여자 좋아합니다. 네, 여자 좋아하는데. 아! 아, 예뻐. 제주도 같아. 아니, 제주도 아니고 약간 모르겠다. 진짜 예쁘다. 되게 숨어있는 느낌이다. 예쁘다. 사람들 작가님 너무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이거 올라가면 너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왜냐면 제주도만 생각하니까 부산 와서도 이런 거 남길 수 있다는 거를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서 네. 부산에서 제주처럼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볼까 싶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부산에도 이렇게 되는 줄 몰랐었어가지고. 아, 제주도가 그 드레스, 메이크업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하나 만들어놓을까 싶긴 해요. 너무 괜찮은 것 여기가 같아요. 여기가 좀 낮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쪽에서 찍을게요. 제가. 맨 이거를 네. 아예 그거 말고 자 당겨와서 입맞춤 하실 것처럼 살짝 오케이 좋아요 자 오케이 미소 좋다 미소 좋다 좋아요 오케이 눈 살짝 감으시고 눈 뜨면 변태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입냄새 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요 하나 오케이 여기 항상 이런 데 오면은 미리 누군가가 촬영하라고 밟아 놓은 데도 이렇게 있거든요. 아. 여기 딱 보면은 아, 여기가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싶은 곳 하나 있어요. 다음 오실 분들 아마 그래도 될까 봐. 우와, 오 예쁘다. I'm thinking about you. 벌레 잡았어. 때린 것 같은데? 때렸어요. 좋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게 더 잘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이제 이거 쓰시면 돼요. 제가 보험으로 들고 온 거라. 보험 치고 너무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아. 핸드폰 꺼내다봐. 여기서 한번 찍고 가게. 잠시만요, 작가님. 더 해주길 바랬는데. 자, 아까 제가 촬영이 수월하다 했는데. 네. 왜 수월하냐면, 이렇게 두 분처럼 본인이 어떤 얼굴이 잘 나오고 어떤 포즈가 잘 나오는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 진짜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많이 못 찍어요. 계속 디렉팅 해야 되고 계속 자세 잡아주고 아 확인하고 네 그래서 저희 안 어색한가요? 네 좀 다행이다 범이 진짜 잘하고 있어 지금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처음에 엄청 어색한 그 우리 첫 촬영 때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부터 엄청 괜찮았어 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인데 네 쭉
너무 예뻐. 이것도 제가 그거 디렉팅 안 했는데 신랑님이 먼저 이렇게. 와, 너무 금손이시다. 이제 잔디에서 두 번째 옷 입고 구르는 거 내 컷 나올 만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순조롭다. 저희 두 번째 옷 보여줘야 돼. 진짜 자유로운 느낌으로 머리도 그냥 다 이렇게. 여기 너무 정겨운 게 저기 앞쪽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신혼부부 웨딩 촬영하려고 물어봐줘. 넘어져도 되고. 하나 둘 셋 뛰어가세요 살살. 장기에서는 딱 진짜 부르면서 찍고 싶어.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야. 신랑님 내 동댕이 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같이 뛰어가세요. 이제 마지막 착장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블랙 해질녘 시간에 다대포 해변에서 찍으면 끝. 아, 날씨 진짜 좋다. 더우면 힘들어. 맞아. 근데 하늘이 원래 엄청 흐렸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햇빛 비쳐 보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괜찮은데? 난 역시 날씨 요정인가? 맞아. 이런데 왜 몰랐지? 여기는 그럼 부산은 부산인 거죠? 부산이에요. 아, 뭔가 울산 같은 거리감이었는데. 멀지. 응. 그치? 저희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바닷가 쪽으로 찍는데요. 힘든가요? 많이 발전했어 그래도. 그냥 그 창백해지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조금요. 그냥 길 따라서 두 분이 가시고 싶은 대로 가세요. 제가 신호 드릴 겁니다. 자 갑니다. 네. 누가 뭐해? 발목 찍었어. 이제 여기만 찍으면 마무리.
하늘 진짜 예쁘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쪽에 하늘이 보여서 다행이에요. 바다 엄청 예쁘다. 내가 봐도 되게 꽃 같아. 아, 이거? 징그러워. 어디? 어디? 아, 하지 마. 징그럽지 않아? 여기서 넘어뜨리면 죽는다, 진짜. 우리도 이거 쓰자. 뭐라 쓴 거야? 힐링선. 힐링선? 힐링선? 나는 우리 이렇게 하자. 가족이 돼지우랑. 아, 이거 겉에만 해서 괜찮아. 뭘로 씻을까 가서? 어, 이렇게 살짝만 털고. 됐어? 어.